야, 김도우 셰프는 지금 전복이 나왔어요. 고향은 전복이지. 전복 너무 큰 사이즈 쓰시는 거 아닌가? 아우, 저 정도는 있어야 고향이 되지. 문어 나왔습니다, 문어. 전복에 이어서 문어까지. 아니, 셰프님 재료비 이거 맞는 거 맞아요? 아, 맞아, 맞아. 저 문어 한 3만 원 하겠다. 문어 비쌉니다. 어, 그게 지금 한 접시 재료비가 아니고 네 접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3 곱하기 3, 12만 원이에요. 아~ 충분합니다. 아~ 태클 걸지 마세요. 태클 걸지 마세요. 와, 이건 뭐야? 뭐야? 와, 이건 뭐야? 뭐야? 아, 이거 한우 아닌가요, 이거? 한우 아니야, 한우? 야, 이거 한우 아닙니까? 저 정도 마블링이면 저거? 셰프님, 저거 투뿔입니다. 어, 야, 저 마블 너무 좋은데, 저거? 지금 5천 원씩 썰리고 있어요, 5천 원씩. 탈질 한 번에. 아... 이거 누구 겁니까, 누구 거야? 장도 셰프, 저건 뭐죠? 어? 산삼 아니야? 장도님 산삼 아니에요? 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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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삼이다! 신받다! 신받다! 산삼이다! 저 엄청 비싼데? 아니, 이거 3위 반칙 아닌가요, 이거? 저 엄청 비싼데? 아니, 이거 3위 반칙 아닌가요, 이거? 이거 산삼 아니고요. 이거 산삼 아니고요. 산삼 아니고 인삼 새끼예요. 아, 인삼 새끼였군요. 네, 인삼. 저게 이제 새싹쌈이라 그래가지고 예, 저렇게 양식으로 이제 재배하는데 가격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예, 예, 예. 아, 애기 인삼. 어, 예민하셔. 그치, 아무래도. 예민해, 예민해. 어. 예민보. 재료에 예민할 수 있죠. 납지 나왔습니다, 납지. 아, 지금 왕병호 수제자도 말씀과 동시에 낙지가 등장했습니다. 와, 와, 여기도 낙지야. 확실히 낙지가 있구나. 엿보신 재료들이 좀 겹치네. 자, 우리 권상근 수제자는 낙지를 지금 양념에 지금 묻히고 있습니다. 네. 와, 와, 진짜 맛있게. 권상근, 와. 낙지 호롱 있죠? 호롱, 예, 호롱 낙지. 예, 그런 느낌으로, 예, 예. 오, 낙지 맛있겠다! 오! 어떡해! 야, 토치 들어갑니다. 야, 낙지 호롱. 예, 지금 완성돼가지고 불향을 입혀서 지금 굽고 있습니다. 예. 미쳤다, 미쳤다. 이수준 수제자 안하고가 나옵니다. 안하고. 제가 고향이 통영인데 그 통영의 장어가 유명해요. 바다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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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아니고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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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장어가 유명한데 그 여름에 많이 먹어요. 장어를. 야, 안하고가 나왔습니다. 저 안하고 뼈 아니야? 뼈만한 거잖아. 네, 장어 뼈입니다. 저게 이게 뼈를 구워줘야 육수가 조금 고소하게 감칠맛이 더 잘 나요. 어, 저도 이제 장어 쪽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려운 게 이제 장어 맛이 더 강해지면 사실 이건 닭 싸움이 아니거든요. 장어 싸움이지. 장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어를 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보양식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치킨이 주인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재료와 주재료를 얼마나 배분을 하느냐. 또 그게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장어한테 주인공을 뺏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